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 한국에 사시는구나. 사우디아라비아 레미네님, 안녕하세요. 전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 공연 보러 오십시오. 4월 15일입니다. 아, 여기다 적어놔야지. 맞습니다. 저는 홍보 요정이죠. 공연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 마지막까지 쥐어 짜야 됩니다. 예, 마지막까지 쥐어 짜야 해요. 아무튼, 예, 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드디어 머리를 오늘 잘랐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새로운 스타일링인데, 어떤가요, 여러분? 토시와 니혼 데라이브는 요테 와 아리마스카 하셨는데 소 데스네 마 마다 요테 와 나이케도 今年やりたいですよまあ本当にまあ事務所と話はしてるけどもう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決まったらはい話します。かっこいいラフ、ありがとう。와우, 유명하시죠? 하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저는 유명한가요? 제가? 어떻게, 무명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유명도 아닌 것 같고, 네.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토리에 올린 사진, 사카셀카? 사카셀카는 뭐예요? 아무튼 스태프분이 찍어주신 겁니다. 예, 셀카는 아니고 마치마스 정모상이 아이타이 데스 소 데스네 오레모 이키타이 데스요 마테테 쿠다사이 스타일 너무 멋있당이라고 감사합니다. 살짝 변화를 줘 봤어요. 네, 살짝 변화를 줘봤고, 희희님이 오빠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머리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일 공연을 앞두고, 머리를 살짝 잘랐죠. 예, 커트도 하고, 스타일을 한번 내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미리 맛보여드린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옷을 또 갖춰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여기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 머리를 이제 손을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다들 그래도 멋있다고 해주시니 스타일을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미가타 카코이로 아리가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의상 수트 입나요 하셨는데 비밀입니다. 예, 어떤 옷을 입을지는 비밀이에요. 의상 회의는 제가 지난번 라방 때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이제 회의를 했고 회의를 잘 끝내고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前髪折れてるのも好きだけど、これもいい。ありがとう。머리도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소원권으로 이번 주 토요일 홍대 스테이지로 만나러 좋습니다. 홍대 스테이지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들. 취직돼서 15일에 티켓 구매 누르려고 하는 동시와 함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아이고. 근데 뭐 취직이 되셨다고 하니까 못 오시더라도 일단 취직 축하드립니다. 공연 못 오시는 거는 안타깝지만 저도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취직되셨다니 일단 취직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머리 스타일 멋있다고 하루나님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한번 힘줘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이 오빠 아임 리사라고. 리사 하이. 너무 영혼이 없나? 예, 아무튼 明日仕事などで寝ます。ジョンゴさんを見れて 仕事頑張れます。ありがとう。はい、おやすみ。仕事頑張ってね。How old are you? Me? 38. 38. I'm old. 38. 잘생겼네요라고. 감사합니다. 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잘생겼다는 말. 감사합니다. 일본에 아소비니 키테 쿠다사이네. 하이. 마 아소비니 데 아소비니 모 아소비 데모. 마 오시고토 데모 이키타인 데스요. 오빠 눈썹 오랜만에 잘 보이니까 세상 국보급 눈썹이란 생각이 든다고. 감사합니다. 제 거예요. 예, 오히려 너무 두꺼워서 문제가 되는 저의 눈썹. 절대 문신하거나 한거 아니고 제 겁니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수치 여기가 비어 보이지? 메꿔야겠어요. 와, 미남이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미남인가요?
미남 소리 들으니 좋네요. 눈썹 만지는 거왜 이렇게 새초로 하냐고 피곤하지요 하셨는데 피곤합니다. 네. 피곤하긴 해요. 하지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또 세팅된 모습 그래도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자기 전에 또 샤워를 하면 이 머리는 없어지니까. 오늘 많이 잘생겼네요라고. 고마워 누나. 뭔가 잘생긴 형 같다고. 감사합니다. 눈썹이 오빠가 자연 눈썹이라서 좋은 거지 용. 유비 캐가 시다 너 하셨는데, 네. 이게 손 다쳤냐고 물어보셨는데, 별건 아니고요. 전문 용어로 까시렉이라 그러죠? 여기 손톱 옆에 이렇게 자라난 거. 그거 뗐다가, 네.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자 쓴 거랑 머리 했을 때랑 차이가 왜 나냐고요? 당연히 나야죠. 납니다, 차이. 그 누구라도 납니다. 하지만 저는 좀더 심하게 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잘 꾸미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게, 예, 제 성격상 막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흰티 입어서 자막 잘안 보이지 않나요? 하셨는데, 아니, 뭐, 보입니다. 그래도. 예, 잘 보여요. 아직 노안이 오지는 않아서 저는 잘 보입니다. 오, 라방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연 전 마지막 라방이 또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커트를 하고 온 날이라 여러분들께 공개도 해드릴 겸 이렇게 라방을 켜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5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이제 곧 있으면 또 12시가 지나니까 이제 거의 이틀 남은 거예요. 네, 저도 많이 설레고 있고 여러분들도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일 오후 7시 홍대 H 스테이지에서 다들 만나는 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야. 머리가 정모발 잘 받는 것 같다고. 좋은 말이네. 이런 말도 요즘에 있구나. 감사합니다. 맨투맨 이쁘네요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 지인분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예뻐서 요즘에 잘 자주 입고 다닙니다. 머리 커트하기 전에도 커트하고 난 뒤에도 항상 오빠는 왜 이리 멋져용?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하지만 뭐 멋지다 잘생겼다라는 말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가끔은 음악 잘한다는 소리보다도 좋게 들릴 때가 있는. 예. 그럼 이게 사람이 그렇죠. 음악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만, 뭔가, 뭐라 그럴까, 외모는 그럼 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너무 잘생겼어요라는 얘기만 들으면, 내 음악이 별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참 감사하죠. 하지만, 예, 저는,
비주얼을 겸비한 네이프로 이런 얘기하니까 아좀 죄송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안 할게요. 예. 그냥 말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대콘 끝나면 전국 투어 가나요 하셨는데 일단 공연 반응이 좋으면 뭐 예. 많이들 오셔야 가능한 거죠, 전국 투어는. 뭐 첫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 일단은 이번 공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음악도 좋지만 잘생기셨으니께요라고 하마리로사님이 감사합니다. 오빠 스스로도 잘생긴 거잘 아시고 계셔라고. 네,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스스로 잘생겼다라는 거를 아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기타 나 정도 치고 음악 나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생긴 거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예. 여자친구가 엄청 기대 중입니다. 좋은 공연 부탁드립니다라고. 오, 네, 그럼요. 예. 제가 좋은 공연 예,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50, 60, 70, 80대도 멋지고 잘생길 예정이라 벌써 질리면 안 된대. 아, 진짜 50, 60, 70, 80 돼서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예.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 뭐, 제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외모 관리는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도 당연히 꾸준히 갈고 닦고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외모 또한 저는 대중가수다 보니 당연히 외모 또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요 형이라고. 감사합니다. 봐도 봐도 슴슴하게 안 질리는 얼굴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 봐도 봐도 안 질리는 거 예, 중요하죠. 졸립긴 졸립네요. 10분만 더 떠들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립네요. 정모 오빠는 봐도 봐도 늘 멋지고 안 질리고 완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오늘 예, 꾸미고 들어오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제 최애보다 잘생겼네요라고.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생겼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정모로 파티 함께해요. 오빠 순수하기 하셨는데 순수하기? 순수하기는 뭐예요? 저 앞으로도 계속 순수해지라는 말인가요? 아무튼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아픔이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일단 뭐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연 준비는 뭐뭐 내일 당장 공연을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남은 건목 관리, 컨디션 관리,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뭐 공연이라는 게 사실 당일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제가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뭐 노래 준비라든지 뭐 연주라든지 뭐 큐시트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은 뭐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뭐 공연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거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연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예. 너무 당일날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이 김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연 내용에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도 공연 당일날 보고 천천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로 파티 재미있게 하고 5월 7번째 새 앨범 기대할게요 하셨는데 네, 새 앨범도 뭐 그러니까 음원이죠. 예, 새 음원. 노래가 싱글로 나오기 때문에 예, 7번째 싱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싱글 곡 또한 정모로 파티 예, 토요일 공연에서 공개가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신곡 공개 또 멋있게 제가 무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예,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공연에 관련된 스포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곡을 공개한다. 그리고 게스트로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씨 그리고 이제 트랙스 저희 팀의 제이영 트랙스의 제이영 이렇게 나온다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게스트분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물론 따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지만 예, 참여해주시는 게스트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 나올 때도 당연히 많은 환호성이 필요합니다만 감미연 씨와 제이 씨가 등장했을 때도 여러분들 많은 환호성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 주변에 트랙시한 분들, 트랙스 팬분들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소문내 주십시오. 제이 형이 게스트로 나온다 라는 점을 꼭 소문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만 더 자면 드디어 D-Day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곧입니다. 곧. 정말 말 그대로 곧. 히오키아 님이 소문내유 트랙스 간만에 모이나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간만에 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트랙스가 모여있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당연히 저는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 다들 소문내셔서 제이 형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긴조 형도 함께 하면 너무 좋은데 이번에 그 무대 규모도 그렇고 무대의 특성상 뭔가 이제 긴조 형과 EDM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음악 그 약간 무대적인 색깔 때문에 예, 긴조 형은 이번 공연에는 제가 초대를 못했고 제이 형이 대신 네, 와서 2인조 트랙스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다들 공연장에 찾아와 주십시오.
멋져요, 머리 멋져요라고. 아, 감사합니다. 힘좀 줘봤어요. 스타일을 한번 바꿔봤는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30분이 됐네요. 아쉽네요. 그날 가족 모임이라고. 가족 모임, 가족 물론 가족 중요합니다만 다른 날 모이시죠. 예, 가족들은 다른 날 모이시고 공연 보러 오세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라방이 제가 공연하기 전 마지막 라방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연에 관련된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홍대 H 스테이지 저녁 7시에 네, 정모로 파티 저의 첫 번째 토크 앤 라이브 콘서트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4월 15일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아직 예매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멜론 티켓 들어가셔서 정모로 파티 공연 다들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매 다들 부탁드리고요. 이미 예매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공연장에 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고 제가 정말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잘 자요. 안녕.